네, 그럼 이제 연등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관불의식은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아홉 마리 용이 향수를 뿜어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린 것에서 유래한 의식입니다. 관불의식은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사찰에서 우리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의 때를 깨끗하게 씻고 청정하고 맑은 생활, 자비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발언의 의미를 담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불을 하실 내외 기빈들을 모시겠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불은 한 차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빈 스님들부터 관불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축위원장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두산 일면 대종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왜요? 왜 그러죠? 미쳤나봐요.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우원 스님.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고진 정사님.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한국불교 태보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호계원장 오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흑여원장 범혜 스님. 중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 해외 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군종 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집행위원장 삼해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전사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고각 스님. 대한불교 구문종 총무원장 임구 스님. 재단법인 대한불교 원호종 원효통 총무원장 황원 스님.
연결예대종 총원장 명한 스님, 자물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대형불교조계종 공은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원종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보선사 주지 태원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이어서 제가 신도단체 대표분들의 방문이 있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주윤식님,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님, 불교 리더스 포럼 대표 이기흥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희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장 김영석님, 공무원불자연합회장 손창동님, BBS 불교방송 사장 이선재님, 서울특별시의회 불자회 추승우님, 이상으로 방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해주신 내빈분 모두를 모시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